감사합니다. 다 왔어요. 다 왔어. 응? 내려 내려. 내려. 조심 조심. 조심. 응. 자. 응, 집이에요? 조심 조심. 어, 우리 집인데. 아니, 선생님 집을 데려다 준다지. 아, 우리 집을 왜 가요? 아니, 내가 데려다 준다고. 아우, 날 왜 데려다 줄라. 아, 죄송합니다. 좀 많이 취하셨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 선생님. 데리고 들어가요. 예. 아니, 효심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. 아니, 효심이 잘 갈 수 있나? 아니, 아, 제 데려주면. 효심 혼자 못 가는데. 선생님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. 아, 아니요, 괜찮습니다, 저. 저도 오늘은 술을 마셔서 다시 부르겠습니다. 부장님 이제 그만 가세요. 저 혼자 갈 수 있어요. 죄송합니다. 뭐가요? 나랑은 저녁조차 안 먹기로 했으면서 태호랑은 술 마신 거요? 소주 마셨어요? 아까 택시 안에 소주 냄새 나던데? 선생님. 네. 제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말을 할 텐데 각오하고 잘 들어요. 왜 나랑은 저녁 먹지 않습니까? 왜 나랑은 술 마시지 않아요? 태호랑은 이제 겨우 3개월이고 우린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. 저기 본부장님. 혹시 태호 좋아합니까? 아,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한강에서 강태호 회원님을 만났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돼서. 근데 강태호 회원님이 많이 취하셔서 제가 발에다 주는. 태호가 좀 귀엽죠? 네? 사교성 좋고 사람한테 잘 치대고 부담 없고 유쾌하고 다 좋은데 아무리 귀여워도 술 취하면 데려다 주는 남자 만나요. 잘 자요. 갑니다. 부장님, 아니 본부장님 왜 본부장님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가세요? 왜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신데요? 제가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. 어, 왜 자기 말만 하고 남 말은 듣지도 않아요? 네? 그만해요. 오늘은 각자 알아서 잘 넘기자고요. 내가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
염두모 서둘러야 돼요. 아무래도 TV 라이브 쪽에서 눈치챈 것 같아. 취업난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양하는 노년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자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비용, 자녀의 결혼비용과 신분증 마련. 너 앉아봐. 손주들에게 돌봄료도, 자녀들에게는 다산의 등을 제공하느라 큰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. 이는 은퇴를 앞둔 시기에 너 쟤 싫어? 적이며 은퇴 후 줄어든 수익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지출로 또 노후 준비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. 또 골 부린다. 저 정도면 뭐 얼굴도 예쁘고 괜찮은 편이야. 애가 태바라져 보이긴 해도 그 정도 집안에 독종 기질 있고 욕심 있고 머리 회전 빠른 게 남자가 큰일 하는데 도움되래야. 여자는 여자가 볼 줄 알아. 게다가 너 마음에 들어 하잖니. 너만 마음 먹으면은 TV 라이브는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뭘 망설여? 기집애가 피곤하게 굴면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손 좀 봐줄게. 어머니, 결혼 문제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어머, 얘 좀 봐.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. 너도 네 아버지처럼 중요한 일에는 원주 방직 공장 출신인 이 애미 말은 안 듣겠다는 거니? 어머니,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특히 네 할머니. 내가 네 아버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천하의 쌍꺼시라고 날 사람 취급이나 했는지 알아? 그래도 난 버텼어. 왜? 너 때문에. 너 하나 잘 키워보자고. 너 하나 잘 키우면은 하찮은 내 인생도 보람 있겠다.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너 키워놨는데 네가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말이 됐고 해?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이런 나쁜 자식 같아. 많이 늦었더라. 네, 술 한잔 했습니다. 많이 마셨니? 글쎄요, 뭐 보통. 남들 시선도 좀 신경 쓰는 게 어떠니. 선생님이 만취한 너를 데리고 왔더라. 너 선생님 아니었으면 꼴 사나운 일 당할 뻔했어. 그리고 술을 마셨으면 여자를 데려다 줘야지. 여자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? 제 트레이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. 품위를 지키란 말이야. 품위요? 아시다시피 전 어릴 때부터 외국 나가서 외롭게 사느라 그런 거 없습니다. 제가 어떤 여자 좋아하는 줄 아세요? 나 좋다는 여자예요. 그래서 그런가 여자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챙겨주고 싶어 하더라고요. 뭐 서로 윈윈이죠 뭐. 선생님도 여자니까 저 좀 챙겨주고 싶었나 보죠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. 그날 차고에서 일 이후로 전 형과의 관계는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. 그만하자. 먼저 간다.
데려다 줬다고? 마셨나봐. 나 어제 술 마셨는데 닭국물로 회정해야지. 닭다리 먼저. 에이, 절리 안 가? 뭐야? 이거 나 주려고 삶은 거 아니었어? 효준아, 나와서 아침 먹어. 네, 나가요. 빨리 와. 뭐야? 작은 오빠 왔어? 어, 예전에 요점 정리했던 노트 가지고 왔어. 너 헬스장 안 갔냐? 자, 얼른 먹어. 얼른. 소금요? 어, 그래. 소금. 어, 소금 여기 있어. 응. 맛있어? 내 헬스장 잘렸어요? 나 안 잘렸거든. 오늘 오후에만 나가면 되거든? 자, 믿게 하니까 이거. 회원이 얼마 없나 보네. 오늘 시설 정비하는 날이라 그래. 나 팀장이고 회원 제일 많거든? 팀장은 무슨 육상하던 애가. 오빠! 예! 아, 너는 오빠 밥 먹는데 왜 그렇게 서서 떠들고 있어? 네 오빠 먹게. 저 파김치나 좀 꺼내. 아, 얼른! 좀 먹어. 안 그래도 고시원에서 잘 먹지도 못할 텐데. 저 이거 빨리 먹고 이 닭다리 하나 더 먹어. 응? 아, 엄마. 엄마 나는 아우 너 좀 이따가 이 닭국물로 죽 끓일 거니까 기다렸다 그거 먹어. 됐어. 나 안 먹어. 이거 안 먹으려면 말아. 이거. 그럼 쉬는 김에 좀 굶어. 저 엄마가 이거 방금 무쳐서 새콤달콤하니 맛있어. 이것도 좀 먹어 봐. 자. 아, 아. 와. 맛있어? 어, 그래. 쉬. 어서 먹어, 어서 먹어. 엄마. 응? 밥이 설 익은 것 같은데요? 그래? 네가 갑자기 와서 밥을 급히 하는 바람에 덜 됐다. 응. 아이 괜찮아. 이따 저녁에 효심이 보고 먹으라고 하면 돼. 저기 고기만 먹어. 고기만. 응? 밥은 어디서나 먹는 거. 고기만 먹어. 네. 그만해. 지가 안 먹겠다는데. 먹기 싫으면 굶으라고 해. 당신 나랑 얘기 좀 해. 왜 자존심을 건드려?
당신이 어제 이상한 소리 해갖고 애가 기분 상한 거 아니야.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라는 게 이상한 소리야? 루비 친구 주현이가 조부모한테 받는 직원이 얼만 줄 알아? 아, 루비한테 의자를 사준 것도 아니고 3분의 1 보태준 걸로 굳이 전화까지 해서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겠어? 더 고맙지. 없는 형편에 보태주신 건데. 루비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. 당신이 공부만 해라, 공부만 해라 다 맞춰주니까 애가 버리장머리 없이 저러는 거 아니야? 저렇게 커서 의사가 된다고 쳐도 어떤 인간이 되겠어? 의사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야. 공부는 학교나 학교 안에서 하고 가정에서는 인간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야 할 거 아니야? 애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. 그리고 곧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꼭 지금 애를 잡아야겠어?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술 처먹고 왔다는 소리 하는데 그냥 넘어가?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.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?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도 부모 앞에서 개 어쩌고 하는 거 아니야?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부모 앞에서? 요즘 애들 다 그래. 하나나 둘밖에 없어서 지들밖에 모르고 부모가 친구 같고 형제 같고 다 그래. 개 맛있다, 개 좋다, 개 싫다, 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그 애들 입장에서는 매우, 매우 영어로 베리베리란 뜻이야. 당신 정말 꼰대같이 이럴 거야? 뭐야? 당신 이렇게 애들 하나 다 물고 늘어지면 요즘 세상에 애들 못 키워. 집안 분위기 정말 개기도하다. 당신이야말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루비한테 당해. 지금도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당신 말대로 성공이라도 해봐. 그때 부모를 뭘로 알겠어? 난 우리 딸 성공만 하면 돼. 난 루비 성공만 하면 늙어서 어디 쪽방이라도 살다 죽어도 괜찮아. 여보! 내가 애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. 당신을 상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제발!